전자발찌를 착용한 남성이 지인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여성 두 명을 성폭행한 전력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. 김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오피스텔 현관문에 경찰 통제선이 쳐졌고 과학수사대가 분주히 움직이며 내부를 조사합니다. 이 오피스텔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제 오후 4시쯤. 40대 박모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난 겁니다. 박 씨는 어머니에게 전화로 범행 사실을 털어놨고 어머니가 평소 박 씨가 치료받던 알코올 중독센터에 신고 요청을 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. 범행 현장에는 소주 6병과 맥주 7캔이 발견됐고 피해자의 몸 곳곳에 멍자국이 남아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. 박 씨는 지난 2013년 50대 여성 2명을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찬 보호관찰 대상이었습니다. 하지만 도주 중 전자발찌도 훼손했습니다. 박 씨는 범행 직후 지하철을 타고 달아났는데요.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뒤를 쫓은 경찰이 열차 안에 타고 있던 박 씨를 붙잡았습니다. 박 씨는 전날 밤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벌어져 주먹으로 때렸다며 아침에 일어나 보니 피해자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. 경찰은 박 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.